경기도 고양에서 부천을 잇는 전철 노선이 내일 개통됩니다. 광명과 시흥, 안산, 화성 등 이 서부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다고 하는데요. 앞으로는 환승 한 번이면 서울 도심까지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시승하고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. 황선영 기자입니다.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처음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들과 함께 열차에 시승해 대화를 나눕니다. 이제 시내 나올 때 3호선 타는 안국동 이런 데서 약속을 해갖고 3호선 타면 시내에 나오면 기존에 부천에서 익산 가려면 자차 이용하거나 아니면 버스 타야 되는데 그게 한 2시간 넘게 걸리거든요. 기관실에서 한강 아래로 뚫은 하저 터널과 지상의 선로도 살펴봅니다. 부산도 이런 터널 방식으로 지하철을 뚫었거든요. 이번에 서해선만 전용으로.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공식 운행하는 대곡 소사 구간 곡선 전철 개통식에 참석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. 누구나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성을 누릴 수 있어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요체입니다. 대곡 소사선은 그동안 단절됐던 경기 고양시와 부천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일부 지역에선 환승 한 번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집니다. 또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내후년까지 개통되면 경기 일산부터 충남까지도 연결됩니다. 개통식 준비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초청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했는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 지역구 야당 의원 4명은 다시 초청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. TV조선 황선영입니다.